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자세를 다루는 어제 본문에 이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인간은 쉽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될 것은 그들의 힘으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희생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들이 얻고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로 인해 기쁨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저 그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어렵고 힘들 때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성도는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나태하기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감격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온전히 모세의 권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본문의 13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이 땅의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걷는 인생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것이 그들의 수고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한없이 교만해질 뿐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폐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 그 자리가 세상의 기준에 축복의 자리라 할지라도 또 저주의 자리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며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좋은 일만 행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크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믿음의 가나안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